빙수의 계절 여름 다양한 빙수들이 입맛을 유혹하지만 자주 먹기엔 가격이 좀 부담되죠. 카페 못지않게 맛있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홈메이드 빙수 함께 만들어 보시죠. 요즘 대세인 우유 얼음, 딸기, 초콜릿, 커피, 바나나, 멜론 우유. 먹고 싶은 맛을 골라 지퍼백에 넣고 냉동실에 하루 정도 보관합니다. 다음 날 꺼내 밀대로 두드리면 고운 빙수 얼음이 만들어지는데요. 우유를 얼릴 때 물을 조금 넣으면 얼음이 빨리 녹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유 얼음 위에 망고와 치즈를 올린 뒤 연유나 시럽을 뿌리면 망고 치즈 빙수. 초콜릿 우유 얼음 위에 초코 과자를 쌓고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잼을 올리면 한 입만 먹어도 기분 좋아지는 초콜릿 빙수가 됩니다. 우유 얼음을 빙수 그릇에 깔고 그 위에 팥 아이스크림을 으깨 얹으면 팥빙수. 먹기 좋게 자른 인절미와 콩가루를 넣고서 연유를 살짝 곁들이면 카페 빙수 부럽지 않은 인절미 빙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로 꼽히는 수면욕.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하려면 잠들기 2시간 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방벽을 차갑게 식혀야 합니다. 자기 직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면 방안 공기만 식기 때문인데요. 벽까지 식힌 다음 잠든 지 2, 3시간 뒤 타이머가 멈추도록 하는 게 열대야를 이기는 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아로마 오일을 화장지에 적셔 머리맡에 두면 은은한 향이 퍼져 숙면을 도와주는데요. 뜨거운 물을 담은 컵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방 전체로 향이 퍼지는데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라벤더, 마음을 정화하는 시더우드, 흥분을 가라앉히는 캐모마일이 숙면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는 구멍, 보통 주유구라고 부르는데요. 차마다 위치가 다르지만 대부분 오른쪽이나 왼쪽 뒷문 옆에 주유구가 있죠. 새 차나 렌터카를 끌고 주유소에 갔다가 주유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 머쓱했던 경험이 있다면, 또 올여름 휴가 때 차를 빌릴 계획이라면 이젠 당황하지 말고 계기판을 살펴보세요. 주유구 모양의 아이콘을 자세히 보면 일부 수입차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엔 이렇게 주유구의 위치를 가리키는 표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표시를 보면 차에서 내려 살펴보지 않아도 주유구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